오늘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쌈바 꿀잼 짱짱 이색 장난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다양한 재미있는 장난감들을 소개하려고 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한국에서는 따로 팔고 있지 않는 일본 사이트를 뒤지고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완소 핵무 장난감. 보자마자 이건 사야 한다, 결제해야 한다, 빡빡 꽂혀버린 장난감. 버튼 하나면 모자가 로봇이 된다. 뭐? 모자가 변신을 한다고? 반전 스냅백 에바 스냅백 트랜스포머, 스냅백 트랜스포머, 스냅백 트랜스포머. 보시는 바와 같이 요렇게 굉장히 멋있죠. 이런 장난감들이 해외에는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특이한 장난감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까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깔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스냅백. 자, 이렇게 스냅백과 비교를 해보면은 크기만 작아졌지 똑같기는 진짜 굉장히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스냅백 보면 이렇게 상표가 붙어있죠. 요거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했네요. 와, 멋있죠. 자,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변신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변신 장난감들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변신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에 꼬다리 꼭지를 누르면은 변신이 됩니다. 근데 이제 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한번 흔들어 줘야 되네요. 근데 트랜스포머가 뉴에라와 콜라보로 타카라토미에서 제작이 된 모자 변신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과 디셉트콘,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한국에 2014년도에 출시가 되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18,000원 정도에 해외에서 주문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주문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 7만원 정도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네, 굉장히 멋있죠. 할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하나만 주문을 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디셉트콘도 주문을 해가지고 세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모자 상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리를 붙여서 굽혀줍니다. 똑같이 접어줍니다.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해주는 안쪽으로 뒤로 돌려서 안으로. 대냥이 근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대냥이 근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제가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름 대냥이로 지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대냥이로 이름을 지었고 대냥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대냥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안녕.
귀엽죠. 대냥이를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해드리려고 대냥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동안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렸던 이유가 대냥이가 그동안 좀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픈 건 아니고 조금 아팠죠. 처음에 입양을 했을 때 눈곱이 굉장히 많이 껴갖고 병원에 갔더니 고양이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치료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그거 치료하는 와중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여기 눈에 보시면은 지금은 많이 나섰는데 네, 눈이 좀 이상하게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치료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지금 많이 나섰어요. 근데 문제는 그 피부병이 보시면 네, 저한테도 올 맞습니다. 고양이 피부병은 옮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올 마가지고 저도 좀 고생을 했었는데 여기 저도 거의 다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냥이를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근황을 소개를 해드리고 고양이 키우는 고양이 육아 방송을 또 영상을 또 찍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냥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